오늘 뭔 얘기 하실 거예요? 그 방송인 박수홍 씨가 30년 동안 번 출연료 100억 원 상당을 친형에게 떼었다. 그 진짜 황당하던데. 네,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게 이제 가족관계의 재산 문제인데 네. 그 형법상으로는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거든요. 친족 상도례? 네, 친족 간의 이런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그런 특례인데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박수홍 씨 예로 들어가 보면 네. 어떻게 30년 동안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? 그러니까 그게 좀 불분명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박수홍 씨 사연으로 보면 네.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료를 네. 낮춰주려고 그러니까 착한 아하. 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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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낮춰주려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빌딩을 알아보니까 네. 그 빌딩 명의가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게 자기가 벌어와가지고 자기 빌딩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거나 뭐 친형한테 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산이 사실상 자기 앞으로 있는 게 없다. 아. 왜 형한테 간 거? 형이 무슨 소속 그 아, 그러니까, 회사로 냈구나 기획사 같은 거.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이런 연애에 관련된 기획이나 뭐 이런 출연 업무 이런 것들을 형이 있는 회사에서 아.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해 왔다고 합니다. 네. 지금은 아니지만 네. 그래서 그 관계에서 이렇게 그 금전 관계가 명확하게 네. 처리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네.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그 형이 평소에는 경찰을 몰고 다니고 다 수홍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녔다는데 네. 이제 뭐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요. 네. 입장에서는 돌이켜 보니까 자기 건 없다.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형님이나 네. 형수나 이런 분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? 네,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. 뭐 어느 언론에 의하면은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있다.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. 좀 아직 연락 두절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분이 박수홍 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받을 방법은 있어요? 일단 박수홍 씨하고 그 형하고 어떤 계약 관계 또는 네. 관계에서 돈 관리가 이루어졌는지가 좀 불분명해서 네. 그러니까 뭐 형한테 속아가지고 투자금조로 형한테 돈을 줬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네. 형한테 재산을 맡겨놨는데 그 형이 재산을 다 써버렸다고 하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네. 형한테 연애에 관련된 자기 사업을 맡겨놨는데 그 사업을 그 박수홍 씨를 위해서 운영하지 않고 그 형의 재산을 축적하는 목적으로 썼다고 하면 배임죄가 네. 됩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은 뭐 지금 연락도 주절된 상태고 어디에 소재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마 추가적인 그 형사적인 절차 또 민사적인 재판 절차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출연료가 있으면 네. 출연료를 소속사로 보내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그 돈이 박수홍 씨한테 안 가고 소속사에서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만약 그 돈으로 빌딩을 샀다. 네. 그러면 수입원이 뻔한 거니까 네. 박수홍 씨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간단한 거 아닌가?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딩을 살 때 네. 누구 명의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박수홍 씨 입장에서 자기 명의로 샀다고 하면 계약 관계에 자기가 이름을 썼을 거 아니에요? 매매 계약서에. 자기가 찍어야지. 네. 그것도 그러니까. 안 했나? 그런 관계가 지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확한 법률적 어드바이스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러면 형제 간에나 이런 가족들 간에도 사기라는 네. 죄가 성립이 돼요? 예, 죄는 성립되는데 우리 법에서 친족 간의 그런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뭐 부모, 자식 또는 함께 사는 형제 자매 이거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함께 고주를 해야 됩니다. 아 같이 살아야 돼. 예, 예. 공간으로 예, 한 네. 공간 안에. 네. 네.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런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면제되도록 돼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외의 친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는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법이 그 형사 처벌에 고소해야 돼요. 예, 친고죄입니다. 제가 어릴 때 우리의 두 살 위에 터울 네. 형이 네. 있거든요. 세뱃돈을 많이 받잖아요. 네. 이제 와서 주면 네. 별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가 막 어릴 때는 많이 생겼잖아요. 저는 안 쓰고 갖고 있다가 네. 우리 형은 다 쓰고 예. 내 거 뺏어간단 말이죠. 예. 감언이술을 꼬시기도 하고 예, 그렇죠. 그럼 소송 한 받을 수 있어요? 그러니까 그런 경우 못 받는다는 것이죠. 못 받는다고? 같이 사니까 우리 법상으로는. 아 그때는 같이 예. 살았으니까. 예. 아.
근데 이제 사기인 거죠.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? 잠깐 이게 우리 형이 두 살 위에 형이. 아, 그 형님한테 죄송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제 우상의 우상인데. 네. 돌아가셨어요. 아, 네. 네. 그래도 뭐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갑자기 이거는. 형을 추억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예요. 네. 네. 형 생각이 나네. 네. 근데 친족상 상도래. 상도래. 네. 피해를 이런 조항 때문에 피해를 네. 보고도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?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가족 관계고 거의 가족 안에서 재산 문제는 해결이 됐거든요. 사실 우리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 뭐 형제 자매들 사이에 동거래 있다가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나 검찰 경찰로 가지 않고 그 가족 안에서 뭐 부모님이 조정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. 그게 아주 오래된 로마법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에도 남아 있는데. 1953년에 이제 형법 하면서 들어와 그 규정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지금은 뭐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아니면 가족 관계를 하더라도 다 떨어져 살거나 그리고 재산 거래도 굉장히 좀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요. 예전하고 달리. 근데 이제 요 문제를 기존에 이런 친족 상도의 규정에 의하다 보니까 이 재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형사적으로 어떤 처리를 못 하고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친족 상대료와 관련해서는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좀 기준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. 이번에 이 관련해서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냈다는 게 뭐예요? 무슨 얘기예요?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지적장애를 네.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작은아버지 부부가 그 이제 헌법 소원을 낸 이 장애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을 같이 살자고 얘기를 했나 봐요. 네. 그래서 같이 살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 부모한테 상속받은 재산들이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. 없어져 버렸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부모 재산 상속받은 재산으로 작은 아버지가 뭐 집을 사 가지고 자기 아들 명의로 해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돈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 가지고 다른 쪽에 써 버린다든가. 그래서 지금은 원래 2, 3억 정도를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 남은 거는 1억의 부채밖에 없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했더니 아니 동거하는 관계의 친족이기 때문에 네. 친족 상도례에 의해서 이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 면제가 됩니다. 네. 그래서 경찰에서 그 기소한 내용은 그 1,400만 원. 그러니까 동거 관계가 깨진 이후에 있었던 1,400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가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이 친족 상도례 규정 때문에 자기 돈을 가져간 그 숙부 부부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된다.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. 그러면 아까 이게 로마법 때부터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. 네네. 그럼 다른 나라 법 체계 안에도 이건 여전히 남아 있어요? 친족 상도례라는 게? 친족 상도례 규정이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 쪽에는 많이 완화가 돼 있고요. 영미법. 예, 영미법에서는 네, 이제 대륙법계에 계속 남아 있어서 일본하고 한국이 그걸 그대로 받아온 상태거든요. 근데 그 계속 추세상으로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러니까 친족 관계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좀 없어졌잖아요. 옛날에는 8촌 이내의 친족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는데 지금은 사실 8촌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근데 많으니까. 근데 이게 말은 그 그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에 네. 네. 친족 상도라는 것, 상도래라는 것 때문에 네. 가족 간 예. 사기 이런 걸 뭐 어떻게 좀 국가가 네. 이런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. 네. 그건 너무 아닌 거 아니에요? 좀 시대하고는 안 맞죠. 그죠. 현재 상태에서는 안 네. 맞고 실질적으로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친족 상도례 관련해서 법률 상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2017년에 299건이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356건 계속 네. 늘어나고 있고 네. 실제 이제 상담을 하고 대상이 안 돼서 어떤 법적 조치를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법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고소를 친고죄로 다 바꿔서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야 전혀 저는 몰랐던 걸 오늘 또 송건조 변호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네요. 좋은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. 검주의 시선 송건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